진짜 얼마 안 있다 연락이 있다고 온 거예요. 어, 연락이 왔는데 제가 키가 그렇게 큰 편이 아니거든요. 얼마 아니지. 뭐 작은 편도 아닙니다. 그렇죠. 딱 180점 한 몇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게 큰 편이 근데 아니. 아, 그렇죠. 그래요. 이 쓰레기. 저기 저 쓰레기 하도록 해. 저보고 한 겁니까? 아, 나 아니. 그러니까 네. 제가 말하는 거는 네. 이 쇼 모델. 그렇죠. 아, 모델을 하기에는 이 무대에서 그렇죠. 워킹을 하기에는 한 185 정도 그 정도는 돼야 되는데 모델 치고는 처음 일이 들어왔는데 저보고 모델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습을 하는데 아직도 좀 기억이 나요. 신사동 무슨 골목길에서 자꾸 연습을 시켜요. 길바닥에서. 네, 골목길이죠. 한적한 골목길에서 연습을 하고. 아니 근데 진짜 제대로 된 패션쇼였는데 약간 뭐 뭔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내가 지금 뭘 하는 건지. 근데 진짜 그냥 돈 준다니까 하는 거죠. 그래서 했는데 20만 원을 받아서 와. 아마 회식비로 20만 원을 낸 것 같아요. 그냥. 그 자리에서 20만 원을 받아서 술값으로 20만 원을 쓰고. 와. 그때까지만 해도 뭔가 이 배우 아니면 모델 이쪽 일에는 큰 꿈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 배우는 어떻게 데뷔했습니까? 오늘 또 연락이 왔어요. 자기 매니저인데 연기를 한번 해볼 생각은 없냐. 처음으로 이제 TV 이제 카메라 앞에 쓰게 됐는데 맨 처음에 쓴 게 신세대 보고 어른들은 몰라요. 거기서 주인공의 친형. 네. 친형,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친형. 예, 모범생 친형. 아. 그래서 그 동생이 이 문틈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형의 모습을 바라보죠. 아. 그래서 저는 그 문틈에 공부하고 있는 모습이 나와요. 아. 그게 저의 첫. 예. 아, 그거 한신? 네? 문틈. 그거 한신으로 끝이에요? 네. 예, 이렇게 책상에 있으면 저 공부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카메라가 이렇게 있었고. 아. 문틈으로 이렇게. 감독님이 그러셨어요. 네. 야, 쟤 누구야? 잘생겼다. 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근데 연기? 막 그때부터 연기 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진짜 칭찬을 해주더라고. 가만히 공부하는 동생 공부하는 연기는 최고였죠. 왜냐면 여동생이 맨날 공부하는 거 봤는데. 그러니까 문틈으로. 문틈으로 맨날 봤는데. 그 공부하는 거야 뭐 누구야 뭐. 뭐. 그래서 막 지금도 자세가 딱 나오잖아. 이거 뭐 자세 나오죠. 이. 그래서 공부를 딱 했는데 그것만 보고 또 연락이 온 거야. 야, 주인공이야. 와. 그때 SBS 네. 청소년 범죄를 주제로 그래서 아, 전 그때 멜로가 있었죠. 고등학교 때 사랑하는 여자친구를 위해서 선물을 사기 위해서 강도 짓을 하는. 그래서 칼을 들고 남의 집에 가서 강도를 해서 돈으로 여자친구를 선물을 사주고 거기를, 그런 역할이었어요. 거기를 사주고 근데 어울린다. 아니 어울려. 그림이 딱 어울려. 아 근데 대본을 이렇게 딱 봤는데 대사가 너무 많아. 대사 너무 많아. 이거 한 번도 이걸 그러니까 말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주인공이니까 네. 뭐 칼을 들었든 강도 짓을 하든 뭐 내가 주인공이니까. 그 이제 첫 촬영을 딱 갔는데 답이 안 나와. 이게 도대체 뭐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겠고 바스트 뭐 풀샷 뭐 투샷이고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아무것도 모르겠어. 진짜 냉장고에서 집에서 혼자 이제 고민하는 장면.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죠. 또 우유를 한 잔 마시면서 식탁에서 혼자 이게 생각을 하는 장면. 그거 한 3시간 찍었나 그래요. 왜요? 대사 없는데요? 일단 냉장고 문을 여는 것부터 어색해가지고 아 냉장고 문을 도대체 이렇게 열었나 저렇게 열었나 아무 정신이 없어. 내가 집에서 냉장고 문을 열긴 해놨나 뭐 아무 생각이 없어. 너무 당황이 되니까 네. 그리고 우유는 내가 먹은 적이 있나 뭐 아무런 생각이 없어 머릿속에. 그래갖고 정말 그냥 로봇처럼 기계처럼 이렇게 해서 우유를 따르고 했는데 감독님이 다시 한번 더 하자. 오직 했으면. 그게 굉장히 중요한 신이어서 어떻게 해서 넘어갔어. 넘어갔는데 그 다음은 정말 감정을 요하는 진짜 감정을 요하는 굉장한 신이죠. 칼을 들고 드디어 그 집에 찾아갑니다. 드디어 이제 마음을 먹고 당연히 아무도 없을 줄 알고 이제 도둑질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 주인하고 딱 맞다. 소리 지르지 마. 야, 어려운 얘긴데.
그럼 얼마나 나도 당황스럽고. 그렇죠, 그렇죠. 네. 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지, 그렇지. 하다가 막 이런 거야. 어. 와, 그거는